아우씨, 오늘은 좀덜 춥네. 아우씨, 삐뽀아진다, 삐뽀아져. 여기에 여기서 그 건물 하나 나왔길래 지금 보러 가는 거예요. 아우씨, 아니 어제 이러고 이제 저기 서둔동에 건물 어제 또 보러 갔는데, 아니, 부동산 아줌마가 올 때까지 밖에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네, 그 길거리가 여기가 이렇게 좀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낮더라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길바닥에 힘드니까 주문을 앉아가지고 달피고 있는데, 옆 건물 사는, 아니 그 건물 비어 있으니까 안에서 끼욱끼욱 거리면서, 아이씨 왜안와이 아줌마, 아유 담배를 피고서 대문 앞에서 담배 피우니까 옆 건물 사는 아저씨가 가만히 보더니, 이제 불황자 하나가 이 건물 비어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잘라고, 여기 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아니 너희 들어왔나 보다. 아나 진짜, 아씨 여기 왜 왔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아나 진짜 나 미치겠네 진짜 그냥. 아나 진짜 한참 쳐다보더라고 그냥. 저왜왜 저기 앉아가지고 있나. 이게 27평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27평에 삼각형이야 건물이. 근데 도로가에 있고 전면이 넓어. 이게 평당 금액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평당가가 넘든가 그런데. 원래 이 동네 건물 평당가가 2,200만 원, 2,000만 원 해요. 건물이 그 삼각형이야, 이렇게 삼각형. 여기에 도로변이 있고, 27평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뭐 20, 30평에 지어진 건물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야, 3층이네. 아, 이게 카카오맵으로 봤을 때보다 되게 작구나. 그래도 전면은 되게 넓어. 전면은 완전 넓어, 전면은. 아이씨, 이게 도로가에 있잖아. 도로가에 있는 게 별로 없거든. 27평에 그냥 꽉 채웠구나. 그래도 1층이 커피 전문점이라 이렇게 외부 인테리어가 잘돼 있는 게 좋은 거야. 이게 1층에 세입자가 뭐 철물점 이런 게 아니라 이 커피 전문점 이런 거, 지금 애견용품이네요. 이런 거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깨끗해. 외관이 깨끗한 데가 별로 없다니까. 10억 이하로 대로변도 거의 없어요. 그냥 완전 동네 골목에 들어간 거, 거기 있는 거가 한 35평, 40평짜리가 6억 정도예요. 싼 거는 한뭐 5억대 초반도 있고 4억대 후반도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골목길인 게 이제 저기 6억, 7억이야. 5억짜리는 딱 보면 너무 옛날 건물 있잖아. 이렇게 이것처럼 건물 같지가 않아. 그냥 있잖아요. 그 1층에, 2층에는 주택이고 1층에는 저기 상가 두개 있는 거. 상가주택이라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놓고 계단. 건물 옥상에 올라오면 이게 얼마나지 딱볼수 있어. 야, 되게 작구나. 야, 너무 작다. 야, 27평, 여기 포함해서 27평. 야, 이거. 야, 미리가 트랩도 못 깔겠는데? 너무 작은데? 근데 이렇게 트여 있는 공터를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작아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뭐방 같은 거나 아파트 같은 거할때 이렇게 평지에다가 선 그어놓고 여기 네 방이야 하면 엄청 작거든요. 근데 벽을 세우면은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막노도 좀 해본 분들은 알아. 여기가 이제 무슨 집 짓는 공간이라고 처음에 터다닐 때 보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안에를 좀 봐야 돼. 그래도 인테리어 돼 있는. 아, 내부도 작은데, 내부도 작아. 여기 이 삼각형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제일 넓은 쪽 이쪽이 계단실이야, 계단실. 그래서 계단실이 너무 많이 차지해. 근데 계단실을 뽑아내기엔 저기밖에 안 되나 봐. 여튼 이건, 아, 너무, 너무 작아. 전면은 겁나 넓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전면 넓어가지고 지금, 도로변이고 전면 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기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차를 못 대. 차를 딱 대놨어, 이렇게. 여기다가. 차를 못 대. 저는 건물 앞에 무조건 차 대야 돼. 그러니까 1층에 차딱 대고 들어가야 돼, 저는. 아유, 뭐 지하로 내려가고 뭐 뒤쪽에 뭐 주차장 따로 있고, 아, 그거 겁나 싫어요. 또 건물 저는 혼자 써야 되기 때문에 임대 안 줘. 낯설 것도 부족하고, 아, 그돈 몇십만 원 받으려고 그 신경 쓰면 겁나 싫어. 다음은 서둔동인데, 여기가 동네가 이뻐요. 차가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일로 가는 길은 어디를 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길이야.
근데 차가 없어 이렇게. 뭐 수원역을 가거나 뭐 어디를 가는 그런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라 그 이 동네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냥. 그러니까 이 동네가 차가 없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나 수원시 안에 어떤 전원마을 같아. 저쪽에가 수원역이거든요. 여기로 큰 길 가라면 수원역입니다. 여기 하천 정비도 다 돼 있고 이 마을이 이뻐. 어. 여기 양재천처럼 이렇게 정비도 다 해놨어. 이 동네가 이렇게 조용해도 좋더라고. 여기 강변이고 이렇게 나무도 큰 나무 이렇게 딱 있고 차도 안 다니고 이 도로에 차가 안 다닌다는 게 너무 좋아. 어, 차도 안 다니고 이렇게 길가에 이런 그냥 한적한 게 좋아. 여기 요 큰 도로라니까 요 앞에가? 여기 이쪽이야? 바로 여기 수원역이라니까? 이리로 가면? 이거 참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주차할 데가 있어야 돼. 응. 여기서 아이고 답답하면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어휴 환자 좋네 여기 막 담배도 피고. 아 그래 좀 약간 동네가 이래야지. 어? 여기 체육시설도 있네. 아이씨 여기서 아시카 가끔 굴리고 가면 되겠네. 응 동네가 확실히 이뻐. 응. 한적하네. 근데 여기가 이제 되게 구도심이라 진짜 올 때마다 느끼지만 수원의 다른 동네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린이차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여기는 조용해 진짜. 그러니까 여기가 수원역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 호리병처럼 싹 들어가 있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앞쪽에 저기 차가 안 다니는 거야. 저기로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이 큰 도로변, 대로변 따라 가면 수원역 바로 나오거든. 근데 이 동네 길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삥 들어서 수원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올 일이 없는 거지. 그 길을 갈 일이 없는 거지. 저 차들이. 누가 좁은 길 삥 둘러가지고 수원역으로 가. 그 수원역을 뿐만 아니라 영통 가는 그 길. 여기 저쪽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개발될 때예요. 여기가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희성 연인 아파트 저것도 1억 5천 올랐지. 근데 여기에 건물이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기는 저 건물이네요. 재작년에 이 건물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때 샀어야 돼.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안 사고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샀어야 돼. 이게 1층에 상가가 3개가 있잖아. 저 끝에 저 담배 가게도 있고 이게 나눠져 있어서 제가 쓰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2층은 이제 사무실로 쓰면 되니까. 근데 창고가 지하가 있어요. 이게 지하에서 이제 그 하면 된단 말이에요. 미니카 이게 30몇 평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그때 왜 배제를 했냐면 제가 그때 다음 카카오 맵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 앞쪽에 길 있잖아요. 저게 언덕인 줄 알았습니다. 카카오 맵으로 보면 저게 언덕처럼 나와요.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언덕이 아니더라고. 이게 언덕길로 나와요. 언덕길처럼 이게 언덕길처럼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 언덕길을 올라가가지고 이제 또 언덕을 올라가. 그래서 그리고 이 도로가 이 마을 메인 도로인지 몰랐어. 이 도로가 마을 메인 번화도로야. 그냥 붙어 있잖아 지금. 이게 붙어 있다고. 아 좀 아깝습니다. 이거 바로 팔렸습니다 이거. 저게 이제 좀 들어가죠. 예, 네, 좀 나왔는데 되게 싼 거야. 엄청 싼 거야. 건물도 여기가 또 개발될 거란 말이야. 호재도 있단 말이야. 여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와 샷시 새로 사야 되고 돈 들어갈 게 너무 보인다. 건물 두께만 보면 되지 뭐. 여기는 건물 새로 지으려고 땅 파는구나. 토지 대출 받아가 땅값이 비싸면, 그러니까 건물은 시골에 올리나 도시에 올리나 강남에 올리나 저기 강원도 철원에 올리나 똑같아요. 건물값은 어 땅값이 땅값이 문제지. 근데 강남은 땅값이 막 10억 20억이잖아. 거기는 30억이잖아. 그러니까 아 땅 대출로 막 50%만 받아도 10억이 대출되니까 아니 땅 대출 받아서 건물 올리는 거야. 근데 시골은 땅값이 1억밖에 안 하니까 대출 받아서 건물을 못 올리는 거지. 여기도 아마 땅 주인이 땅 대출로 이제 건물 보통 올려요. 2층인데 와, 여기는 좀 크네요 생각보다. 한 38평 되는 것 같은데. 아 뒤쪽에도 들어가는 그 문이 있구나.
야, 근데 여기 손 볼 데가 너무 많다. 이거 손 다 보는데, 아, 1억 원 들겠다, 1억 원. 리모델링 하는데 거의 1억 원 들겠다. 아, 이거는 너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하, 잠깐만, 저 뒤쪽. 아, 두께가 좀 있네. 저기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그런데 두께감이 좀 있네. 집, 이 건물이. 얇지가 않네. 평수로 좀 되는 거지. 이거 만약에 제가 이제 일로 오면은 여기 이제 뭐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면 이거 다 뚫어야죠. 세 칸을 다 뚫어야지. 나누지 말고. 아니면 벽은 냅두고 문은 다 만들어야지. 움직일 수 있게. 컴퓨터 사무실, 여기는 뭐, 여기는 상담, 네, 편의점이랑 연애 상담 하는 거. 여기는 뭐, 어, 좋네. 세 개로 나누면. 여기는 지필은 지필실? 아, 2층에서 지필실 하면 되잖아. 이 지하가 있나? 지하가 있어야 돼. 지하가 있거나 3층이, 한층이 그 미니카랑 장난감 때문에 한층이 통으로 필요해요. 한층이 지하가 있어야 돼. 지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네. 이 건물이 지하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 아깝지 지금. 이 건물이 지하가 있었다고. 아, 지하 있어야 돼. 아니, 내 건물이니까 내가 돈 겁나 더 들여가지고 보수하면 되지. 아니 그래도 여기 농, 여기 농업진흥청 갔잖아요. 서울대학교 부지인데. 아, 근데 새로 빌라를 막 짓네요? 새로 빌라 짓는다는 거는, 어, 뭐야? 새로 빌라 짓는다는 거는 재개발이 더 멀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재개발이 있는 곳은 건물 새로 안 짓거든, 절대. 구운동도 괜찮아요? 구운동, 제가 구운동에서 왔습니다. 제가 구운동에 살고 있거든요? 구운동 어디? 근데 이렇게 새로 신축 건물이 올라가면, 이거 재개발 안 되는 거야? 화성 연인 아파트, 저거는, 여기 쪽에 이제 아파트 지어지는데 뺐대요. 조금도 봤어 제가. 저 여기가 다 공터야. 저 뒤쪽이 완전 지도상으로 보면은 다 허허 벌판이야 여기가. 근데 저 화성연인 아파트는 뺐대. 와, 나 삐뿌하지네. 삐뿌하죠 진짜. 이 동네 다 이씨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사셔가지고. 야, 이 농협에서 통장 이거 제가 재발을 가는데 50분 기다렸어. 50분 기다렸어. 와, 겁나 오래 걸려. 나이 다 많은 분들이라 뭘 잘 이렇게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와, 그 인터넷 뱅킹이랑 그거 폰뱅킹 신청하는 그 할아버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앉아서 30분을 먹네. 야, 이 동네 장난 아니다. 출출한데 뭘 먹어볼까? 이거 봐. 여기 잉어빵도 파는데. 잠깐만. 현금은 한국 3,000원밖에. 나 3,000원밖에 없는데 지금. 어이씨. 어, 피곤해. 어, 뭐야? 이거 와플인가? 아, 여기 동네가 이쁘니까 이렇게 이쁘장한 가게들이 있구나. 오, 여기 이쁘, 요거 뭐야? 여기 괜찮다. 여기 안에 뭐가 뭐지? 장사하나? 아, 부지 중이래. 여기 뭐야? 어, 여기 빵, 어, 여기 커피, 여기서 커피 사 먹어야겠다. 아, 여기는 주말에 손님 많은가 보다. 어, 쇼파는 좀 작아서 좋겠네. 주말에 사람들 많이 와요 여기? 주말에는 별로 없어요. 아, 그래? 평일에, 평일에, 아, 주말에만 하면 평일에는 더 없다는 거잖아. 평일에는 그나마 있어. 아, 그래? 네, 근데 주말에는 일요일날 여기 다 거의 다 갔거든요. 그래서 딱히 그 옆에 있는 여기 와플 가게는 저기 부재중이던데. 아, 잠깐 어디 가셨어요? 아, 여기 이거 뭐지? 얼음을 두 개만 넣으세요. 아, 네. 뜨거워가지고. 여기는 이런, 이런 좀 이쁘장한 그 카페들이 좀 들어서려다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냥 안 닿았어요. 어? 그냥 없어. 아니, 이런 게 여기, 여기 탁자를 보니까 되게 오래된 데가, 오픈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한 6년 됐죠? 그러니까 오래됐어, 6년이. 어, 아이고 씨. 아니, 여기로 이사 오려고 그러는데. 여기 진짜 할 거 없는데 이랬네. 아니, 저 사무실이니까 저야. 아니, 동네가 여기가 좀 조용하니 좀 내 스타일이지. 아이, 사람 필요 없어. 아, 예, 사람 필요 없어. 혹시나, 혹시 물어보는 거야. 아, 인터넷으로 팔아서 사람 필요 없어. 아, 그래요? 응. 그러면은. 여기 노인들 와서 막 진상, 이렇게 좀, 이렇게 진상, 막 술 먹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초반에는 많았는데. 예. 이제 쳐내니까 없지. 뭘 쳐내? 자세히. 아, 이 가게에서. 아, 이 가게.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많다는 거네. 좀 있긴 있죠, 좀. 아. 없진 않아. 아, 그렇구나. 저 와플 파나? 수고하세요. 네. 응. 와플 팔아요?
어, 여기 뭐 가게 엄청 이쁘게 해놓으셨네. 네, 공방이에요. 공방? 네. 아, 공방인데 와플도 파시는 공방? 네. 어. 아, 그렇네. 와플 저기 뭐지? 뭐 종류 뭐 있어요? 사과예요. 사과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아, 그럼 사과 주세요. 네. 잠깐만. 하나요? 어, 저거 와플, 와플이야, 와플이야 먹어야지. 응, 응. 사장님? 뭐? 딴 거 있어? 없어요? 딴 거? 네. 두 종류 있으면 두 종류 살라 그랬지. 지금 여기로 이사 오는 거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저. 여기로 이사를 올까 말까 지금. 어떻게 하나 해드려요? 뭐. 야, 근데 이 공간이 참 마음에 든다. 이 공간이 엄청 마음에 든다. 아, 이렇게 원목으로 이렇게 딱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장난감 조립하면 참 잘 조립되겠다. 여름에 낮잠도 잘 오겠네. 이거 좀 이쁜데? 이거 사 충동구매 대마왕이지. 잠깐만. 아, 이거 박스 포장이 돼 있구나. 어, 만든 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 위에 먼지 쌓인 거 봐. 장난 아니다. 거기 여기는 문 열어놔서 공간 박 멋있어요. 잠깐만. 이쪽에도 있어, 사장님. 어디? 이쪽. 어디? 여기 앞에 중간에. 아, 여기? 다 조금씩 틀린. 아, 그렇네. 동네로 오시려고요? 뭐 저기 있어서 여기 건물이 싸잖아. 어. 이게 분홍색, 이게 주황색, 이게 이쁜 거 같은데? 잠깐만, 한번 볼까? 어떻게 났지? 응? 이게 더 세련된 것 같다. 이거? 이게 더 세련된 것 같아. 아, 이건 액자. 아,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씨. 왜? 아니,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액자네, 액자. 아, 요거 잘 산 것 같아. 요거 이뻐. 어. 아, 잘 샀어, 샀어. 12,000원? 어, 좋아. 아이고. 이거 보니까 또 뭐 생각이 나네. 아, 미안하다, 내 인생아.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처럼 가는 거야, 그냥. 여긴 오토바이도 버려진 것도 옛날 거네. 이 동네는 어디 관광지 놀러 온 것 같아, 이 동네 오면. 그래서 이 동네 오면 뭐 이렇게 사. 우리 어디 놀러 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뭐 같은 거 사먹, 어, 여기는 뭐 이런 거야 하면서 사먹잖아요. 여기가 좀 그래요. 아이, 야. 다음 건물을 보러 가볼까? 아, 운치 있잖아, 봐봐. 운치 있잖아, 앞에. 어, 운치 있잖아. 이 길이라 그러는데? 어, 이 길이다. 이 길이다, 이 길. 여기야. 찌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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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뭐야? 이건 뭐 딸기만 벽화 그려놨는데? 이씨. 어디라는 거야? 삼각형 땅이라는데? 검, 잠깐만, 여길까요, 여길까? 여기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입니다, 여기가. 여기래 있어요, 여기래. 아, 여기 일방통행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와, 여기 도로폭이 좁구나. 한쪽이 저 주차장 쪽으로 돼 있어서 그렇구나. 이거야? 이거 같은데? 아, 맞아, 이거야. 뒤에 공장이 되게 지저분한데 저 리모델링해서 새로 뭐 한다 그랬어요. 공장이네. 위에 동력전기 있잖아. 여기가 이거. 여기는 건물 되게 크다. 어린이집이었나 봐. 야, 돈 많이 들겠다. 여기 싹 밀어야겠다. 여기 싹 밀고 여기도 찾으면 되겠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거 비어있잖아. 여기 이제 밀어보러 여기 이제 뭐 들어 쓴다고. 여기 밀어버리고 뭐 들어 쓴다고요? 이렇게 지금 이게 수원역 뒤쪽인데 이런 데 이렇게 둘 수가 없다. 언젠가 여기 개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뭐다? 여기에 뭐 아파트가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여기가 그러면 이 도로가 그러면 이제 그거가 되는 거지. 예, 도로변 되는 거지. 어, 여기 뭐 들었으면 그러니까 입지가 괜찮아 여기가.
야, 여기 귀신 나오겠다. 진짜 겁나 무섭네, 진짜. 옆에 겁나 무섭네. 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하... 여기 공장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환풍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 공터를, 이건 제가 못하고 사람 불러서 해야지, 여기는. 이렇게 정비. 아, 그리고 앞에 이렇게 공터가 있네요. 담벼락은 제가 다시 하면 되고. 와, 할 거 겁나 많아. 이거 내가 못해. 내가 힘들어서 못해. 이거 담 다시 쌓아야 돼. 여기가 비어있다는데 기름 보일러인가? 어차피 난 보일러 안 되니까. 어, 근데 여기 때문에 무서워. 아, 여기가 밤에 보면, 야씨, 와, 나 삑뿌하시네 진짜. 아, 2층이 2층이 되게 낡은 원룸이 두 개고. 3층. 야, 이것도 다, 와, 이거 리모델링 하면 죽. 어, 뭐야? 이건 뭐야? 2층밖에 없는데? 3층이 없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하나 더 있구나. 아, 이거 무서워. 아이고, 아, 이거 올라갈 때 무서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부서질까 무서워. 오, 쉣. 아니, 오, 쉣. 야, 이거 건물 쓰러 무너진 거 아니지, 이거. 오, 쉣. 뚜껑했어, 지금. 아, 여기가 주인 세대구나. 주인 세대고. 부동산 아줌마랑 다시 와야겠다. 이게 올라가면, 아, 옥상인데. 와, 씨, 겁나다, 겁나. 아니, 이거 무너지면 겁나, 여기가. 어, 씨. 막타워 타는 것 같아, 군대 있을 때. 물탱크가 있네? 왜 물탱크가 있어? 이게 물고, 이쪽에, 아, 이쪽에 물이 잘 안 빠지는구나. 아, 저기, 찌꺼기가 막혀서 그렇네. 1층이 사무실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넓다, 여기 넓어. 아, 넓은데, 계단 이거, 아, 계단 이거 에바야. 이거? 오, 씨, 또 뚜껑했어. 아, 다, 씨. 아, 다, 차, 씨. 야, 씨, 겁나 높잖아, 이거. 어? 야, 이거, 야, 내려갈 때 이거 좀 무섭다, 여기. 아, 천장 닫잖아. 아, 이거 뭐야. 야, 여기 영화 가위손 있잖아, 가위손. 영화 가위손 나오는데, 그런 데 같은데, 지금? 3층에서, 아, 3층까지 올라오기가 귀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3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나 한층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2층은 어떻게 활용해? 여기 월세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나 월세 주는 건 안 좋아. 2층을 저거를. 여기를 하나를 지표시로 쓰고 하나를 뭐로 써야 되는데. 아, 이게, 이 건물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해요. 예. 네. 1층은, 잠깐만, 1층이, 그럼 뭐, 1층 어디있어? 1층. 아, 근데 마당이 마음에 든다. 여기 마당이 이렇게 넓잖아. 마당이 길쭉하니 넓네. 어. 텐트 쳐도, 여기 캠핑해도 되겠네. 여기. 어, 귀고 캠핑. 아, 1층 여기에 뭔가 있는데? 아, 여기 쥐 나오겠다. 나 쥐 겁나 무서워하는데. 아, 제가 뱀은 안 무서워. 뱀도 나오겠어. 뱀은 안 무서운데 쥐는 무서워한단 말이야. 설치유 공포증. 아,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창고 같은 걸 해서 하면 되겠다. 부동산 아줌마 다시 오면 되지 뭐. 바깥쪽으로 입구가 있어야 돼. 바깥쪽으로. 여기. 잠깐만, 바깥쪽에 한번 볼까? 바깥쪽에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 이 텃밭 필요 없어. 텃밭 같은 거 필요 없어. 바깥쪽에서, 이게 바깥쪽에서, 어우, 1층으로 이게 없는데?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이게 지금 뭡니까? 차고입니까, 이게?
것 같은데. 여기 문이 있어야지. 그래야 상가, 1층을 상가로 쓰지. 1층을 상가로 어떻게 써? 1층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 여기. 희한하게 만들었네. 여긴, 와, 그럼 여기, 와, 여기 터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저 허물고 창문 쪽 밑에 허물어야지. 그래, 문 만들어야지.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차를 여기다 대고, 이제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근데 여기, 그냥, 분위기는 썩 좋지 않네요. 근데 건물이 되게 좀 커서, 이제 여기가 지금 주변이 이래서, 아, 고양이도 있네. 고양이. 야옹아. 고양이도 무슨 야생스럽게 생겼다, 진짜. 겁나 야생스럽네, 진짜. 쩌네, 쩔어. 여기를 갔다가 경계선 여기까지 못 내나? 담을? 그렇게 못 내나 보네? 지금 여기가 담 경계선으로 나무로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까지 밖으로 못 빼나 봐.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담 때려박아도. 아, 건물은, 아, 대문도 바꿔야 돼. 반장한다. 이게 지금 여기가 뒤에가 지금 이렇고 지금 앞에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허물어지고 뭔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팍 트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도로가 차가 많이 다니겠지, 이제. 그러면 여기가 좀 달라져 보이지. 이쪽이. 뭔가 평수가 있는데, 땅값이 있는데. 한 7천만원? 6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거 싹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막 작업도 같이 하고 해도. 보고 왔는데. 마음에 들어? 뭐, 그 가이손입니까? 영화? 영화 가이손이던데? 가이손 영화 봤죠? 거기 딱 나오는 집이야, 가이손. 그 영화 촬영하면 되겠더라고, 완전. 거기 영화 촬영 임대 딱 시키면 되겠더라고, 완전. 아니, 근데 거기 문제가. 아니, 1층인데, 왜 담으로 둘러싸여가지고. 1층을 상가로 하려면 그 벽을 허물하겠더라고. 1층은 입구가 없던데. 그게 시끄러. 근데 건물 안으로 문이 열고 있어야 이런 게. 근데 창문이야, 창문. 내가 봤어. 여기가 집이잖아,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공터잖아. 공터지, 공터. 공터인데 여기가 담이. 그렇지, 알아, 알아. 이렇게 있죠. 예, 삼각형이야. 이렇게. 이렇게 담이 있는데 여기에 그 경계석 있잖아, 경계석. 이렇게 경계에서 이렇게 붙인 거 못 봤어요? 아. 거기까지요. 여기는 나뉘어. 아. 이게 뭐 캠핑카 놓고 뭐 그런다는 거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고 주차는 할 수 있겠어. 여기 열면. 아, 그게 경계석이었구나. 열고 들어가면 요 공간에 주차는 해요. 그리고 아. 내가 그 문을. 왜 담을 왜 이렇게 여기까지 밀어놨어, 얘네들이? 지금도 마음대로 했구나. 여기가, 그러고 여기 이렇게 저기 셔터 있잖아, 셔터. 네. 난 요거를 저기. 열고 들어가면 여기 1층을 1층을 이렇게 하면 그런 공간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벽 허물어야 돼, 여기는. 여긴 창문이야,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이만큼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이만큼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담이 있고 요 대문 여기는 나무로 돼 있잖아요. 앞에 화단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길, 여기까지 있더라고. 화단 여기 되게 길더라고. 여기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시에서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잠깐 얘기해보세요. 네, 이게 더 중요하지. 여기, 여기에 막 그 쓰레기를 버리고 하니까 시에서 화분을 이렇게 심으려고 그런 거야. 이거는 내가 매입하면 이거는 다 저기 못 심게 하고 싹 깔끔히 마무리하면 돼. 여기다 담을, 여기 도로니까 여기, 여기 연결선으로 담을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 못 내 땅까지만 해야 되지. 되는데. 이게 국유지. 측량을 해야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 근데 내 땅 딱 맞춰서 집을 짓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화성시 같은 데는 이제 도로 지분 포함해서 집 사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요, 거기 화성시는. 도로 지분 포함해서 집을 사는데,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가 애매하더라고. 그럼 여기가 제가 보니까 이 담벼락 기준으로 여기 차를 딱 대면 여기 차도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 공간 화단 있는 공간이 되게 애매한 공간이더라고요. 이게 도로는 여기고 이 공간이 거의 1미 1미터는 그러니까 이게 뭔 거기가 뭐 무슨 도인지 모르겠어. 예, 네, 그게 못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금액이 싸니까 들어가서 또 들어가네. 2단 꺾어 들어가네. 그래 맞아. 이뻐하지네. 아까 저기 하나. 그건 안 되고. 아까 저기 하나. 근데 땅이 딱 네모라서 이쁘긴 한데. 근데 아까 거기 하나. 5억 주고 저기 사느니 4억 주고 저기 사느니. 아 이게 경계석인가 보네. 이게 경계석이네. 이게 이거네 이거 이거네. 그런데 여기 담이 있네. 여기까지네. 여기는 남의 땅이야.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 여기서 여기 이만큼이야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가서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야. 아 캠핑은 물건 이거 여기 뭐 캠핑 돼 여기 안 되지? 근데 이 여기가 지금 시 땅인지 여기 이거 거기 땅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장기나 그냥? 그냥 장기네. 여기 땅이 문제인데 이 땅이 이제 이게 시 땅인지 여기 땅인지 측량을 해봐야 된대요. 여기가 네, 측량을 해봐야 된대. 측량이야. 근데 여기 되게 많아 땅이. 이게 담을 허물어야지. 담이 필요 없지. 담을 왜 해? 요즘 빌라도 다 담이 없어. 옛날에나 담이 있어. 이거 허물 담을 허물어야지. 담을 허물면 야 여기까지야. 전면이 되게 길어. 여기까지야. 담 허물면은 여기다 차대도 되겠다. 여기다 차대도 되겠다. 여기다가. 담 허물면은 꽤 되네. 전면이 넓어. 전면이 상당히 넓어. 삼각형이라. 여기가 평수가 더 많아요. 아까 봤었던 그 흰색 건물 2층짜리 있잖아요. 거기보다 여기가 평수가 훨씬 넓어. 여기가 40여 평인가 그래. 아까 거긴 33평밖에 안 되고. 근데 이 건물이 되게 허접하잖아요, 이게. 옛날 거라 그런데. 이게 여기서 건물을 살던 분이 직접 이거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직접 돈 들여서 지은 거야. 그러면 되게 꼼꼼하게 짓거든. 그래서 왜 부수냐고 저한테 그러네요. 아깝다고. 이걸 어떻게 손을 봐? 이거 어떻게 손 봐야 돼? 이거? 이뻐하지, 나? 이 담 일단 허물고. 근데 담은 허물어준대, 시에서.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내가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담을 허물어서 내가 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담 허무는 거 한 15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준대요. 이거 약간 공포영화에 나오는 집 같지 않아? 근데 여기가 공시지가가 좀 높아가지고 대출이 주택으로 돼서 한 50%밖에 안 나오는데 공시지가 높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은행 가봐야 돼. 대출 얼마 나오나. 거기가 지금 보기에는 완전 가이손에 나오는 그런 집 같고 반대쪽도 서울대 농대 그 막 이제 사용하지도 않는 그 건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음산한데 그 앞에 서울대 개발이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우리 이런 도로에 보면 한쪽에 보면 이렇게 주택인데 이렇게 장사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 개발이 되면서 그 동네 그 주택이 있는 그 가운데로 길이 뚫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주택을 개조를 해가지고 요런 곳이죠. 요런 곳. 여기가 지금 보면 이 건물 좀 새로 진 게 좀 보이죠. 지금 새로 짓고 있죠. 요런 데가 원래 앞에가 아까 제가 저기 봤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여기는 여기 앞에가 그냥 논밭이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여기가 이렇게 상권이 생기는 거지. 이게 길도 좀 넓어지고 당연히 그 길도 좀 넓어져요. 좀 넓혀요. 원래는 길이 요랬단 말이에요. 요래 그냥 좁은 도로였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앞에 쪽에 아파트 같이 큰 단지가 들어선다고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요런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 아파트 보면 담벼락이 있잖아. 아파트 담벼락 쪽에는 의미가 없어. 지금 이거 보면 이쪽이 지금 아파트 들어선단 말이에요. 힐스테이트. 그런데 이거는 딱 봐도 여기가 아파트 담이 생길 것 같죠. 그럼 여기 상고 여기에 있는 이 주택들은 그 뭐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딱 봐도 담벼락이지. 여기는 다른 쪽으로 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아파트 정문 쪽에 있는 그 사람들 주통로 아파트 정문 여기 있으면 위아래로 100m 고기가 맞는 거지.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딱 보면 알아. 가보면 알아. 딱 이거는 아니지. 이건 이쪽으로 뭐 없지. 여기는 후문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예, 담벼락 여기 쪽에 후문이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여기 쪽에 그렇죠? 여기는 혜택이 있는 거 여기 건물은 여기가 진짜 딱 대표적인 곳인데 수원의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새로. 여기 쪽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되게 낙후된 그런 상가들이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여기 앞쪽에 이게 보면 주택 비슷한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대략. 여기서 보면 요런 것들이 길도 넓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이거 보면 주택이었어요. 그렇죠. 주택이었어. 이것도 주택이잖아 그냥 주택이잖아. 그런데 이제 되게 괜찮은 상권이 된 거지. 아파트 정물도 여기 있어. 이 건물이 제가 봤어요. 그리고 요건 좀 비싸게 나왔고 요 위에 올라가면 뭐 딱 횡단보도 있는 데니까 그렇고 여기 올라가면 이게 3년 전에 제가 봤는데 여기까지 상권이죠. 왔다 갔다 공부방도 할 수 있고 2층짜리 건물들이 4억입니다. 4억 2천인가 나왔어요 지금. 이거 주택이잖아 보면 이렇게 주택이잖아. 앞에만 이렇게 살짝 이게 살짝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면만 이렇게 상가처럼 보이게 상가 건물처럼 보이게 했고 이게 다 주택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는 것도 앞에가 여기가 지금 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잖아요. 여기가 거기가 무너져 이렇게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와 그 주택가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런 도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 반대쪽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한계가 있죠. 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얻는 곳이 예, 지금 여기 있는 이 라인처럼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겁니다. 거기가. 여기 서둔동 쪽은 제가 옛날부터 한 4년 전부터 눈여겨봤던 곳이에요. 여기가 수원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화세역이고. 땡겨보면 수원역 뒤쪽이 수원 인천간 지하철이 이렇게 뚫려요. 여기 노란선. 이게 수인선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역 뒤쪽이 되게 낙후되었다가 지금 막 생깁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가온팰리스 해서 여기 지금 공터 있잖아요. 이런데. 예, 이런 공터에 지금 아파트 질 때가 되게 많아요. 서호주도지 바로 밑에도 논밭이고 여기 벌써 수원역 프로듀 아파트 생겼죠. 여기 밀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쪽이 원래 그냥 낙후된 주택가였는데 싹 다 이제 개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줄여보면 원래 이제 서울대학교 이 농과대학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네. 여기를 제가 알기로는 30년, 20년 전부터 수원시가 여기 팔아라. 수원시에. 지금 보면은 이게 애매해요. 지금 여기 농진청은 옮겨갔습니다. 여기 비어있어요. 농진청. 예. 그래도 지금 뭐 수원탑동 시민농장 이 금싸라기 땅을 수원탑동 시민농장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제 생각에 여기 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수원시에서 팔고 그리고 여기 뭐 여기 지능청 옮겨간 거 여기 한 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지도를 이제 네이버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가지고 이제 개발지역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아마 다 하겠죠. 지금 수원역이 여기 있는데 지금 수원시 전체로 보면 지금 수원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원역 바로 뒤쪽 여기 지금 이 완전 금사라기를 냅둘 수가 없지 지금. 그래가지고 숙지산에 있는 이쪽이 있잖아. 여기 벌써 짓고 있잖아. 그래서 수원역이 있으면 뒤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뭐 탑통 동호회 야구장 있고 막 2024년에 여기 수원 덕산병원 생기죠. 여기가 좀 개발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구운동은 여기 있죠. 구운동은 여기로 쭉 가서 이제 여기로 이게 메인 도로야. 여기 노란색 예, 이게 메인 도로인데 이 메인 도로를 따라 이렇게 수원역을 갑니다. 여기가 메인 도로예요. 아까 제가 봤던 데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들어올 일이 없는 거야. 수원역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 밑에 쪽이 이제 개발, 이 밑에 쪽으로는 갈 일이 없지. 여기 뭐 국내 농산물 품질 관리원 같은 데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도 제가 영상 한번 찍었어. 지금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뭐 마트가 들어서거나 큰 게 하나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쪽으로는 똑같이 큰 게 다 들어서요. 여기도 같이 개발되겠지. 여기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만약에 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래요. 이만 큰 넓은 부지가 한 아파트 대단히 단지 4개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큰데. 엄청 크잖아. 4개는 들어가겠다. 이 부지 엄청 넓은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하나, 둘, 3개는 들어가겠다. 여기까지 하면 4개, 5개는 들어가겠다. 그러면 아까 아파트 정문 앞쪽에 상가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쪽에도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상가를 이용할 것이냐? 맛집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식당 같은 데 어느 쪽으로 사용할 것이냐? 예, 서둔동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문이 이쪽으로 생겨요. 후문이나 정문이 100% 이쪽으로 생깁니다. 이쪽으로 생길 수가 없어. 여기는 지금 강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가로막고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왔다 갔다 하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정문이 안 생기고, 정문이 생겨도 많이 실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는 쪽은 이쪽이겠어? 뭐 이쪽이겠어? 아니라고. 여기 뭐 여기도 지금 논밭이니까 들어서 아파트나 뭐 땅 같은 거 안 생긴다고. 이쪽으로 생긴다고 무조건. 상권이 이쪽으로 생긴다고. 우리 뭐 롯데마트나 어디 큰 마트 가면 앞쪽에 막 되게 막 그 커피 전문점도 있고 뭐 스타벅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있잖아. 다 여기에 생겨요. 여기 대단히 생기면 이쪽으로도 그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 여기 얼려. 이거 뭐야? 이거 못 찾겠는데. 맞아, 여기 맞아. 꺾자마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맞아.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상당히 괜찮지. 괜찮지. 상당히. 지도 보면 다 나와. 지도 보면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지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아는 것이 적어서 그렇지. 아는 것이. 요쪽으로 상권이 형성되거나 아파트 사람들이 이용하는 요쪽으로 형성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도를 지금 한번 봤거든요. 2010년도도 똑같았네요. 한 4년도 볼까요? 2014년도에도 똑같았네. 잠깐만. 2019년도? 2019년도도 똑같았네, 여기는. 야, 여기 뒤에는 진짜. 아, 나 웃겨. 아, 겨울이라가지고 숯불이 좀 쪘구나. 야, 장난 아니네. 야, 야, 여기 뒤에 이거 공장, 여기는 뭡니까, 대체? 여기가 그 전자 제품 이렇게 조립하고 하는 곳이래요. 뭐 CCTV나 이런데. 삐뽀아지는데? 삐뽀아. 아, 이때는 큰 나무가 여기 하나 있었구나. 이걸 베버렸네. 이 나무를 뱄네, 지금. 나무를 뱄어. 예. 아, 2014년도가 그나마 제일 깨끗했네. 이때쯤이 그나마 깨끗했네.